오늘 아무도 집에 못 가? 집에 못 가! 집 엄마 못 가! 호주벌레 정말 별명을 예술로 붙여주자. 저, 네, 몰라요. 어디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어긋났는지 모르지만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빠가 도착하면 폼폼 하랬는데 쏘쏘님 말하게 어땠어? 아빠? 나 도착했어. 아 몰라. 공항에서 두 시간 웨이팅 하다가 택시 타고 왔어. 아이 잘 맞겠어. 어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윌리엄 트로이! 끝나면 짐 싸서 각자 집에 갈 생각도 안 해. 아저씨 조심하세요. 아저씨! 어, 그래. 네가 조심해야지. 야, 내가 그리고 왜 아저씨냐? 아저씨! 아이랑도 케미가 잘 맞는 제 이 옷들을 딱 입었을 때 이민호 씨 아, 나 이 옷 진짜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딱 입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허추벌레 옷이 여기 있습니다. 허추벌레 옷이 이곳에 있고요. 어우 예쁘다. 안 곤란해요. 예. 그리고 제복도 이곳에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많고요. 이민호 씨 팬미팅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마침 실루엣이 돋보이는 예. 의상 탈의실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동 탈의실이. 그래서 이곳에서 이민호 씨는 네 개의 별명이 다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거 하나만 환복을 좀 부탁드릴까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대박! 윌리엄 초이? 대박! 구준표 씨 잠깐 들어왔다간 이민호 씨 지금 윌리엄 초이 한번 환복을 윌리엄 초이인가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실제로 보고 싶은 네 개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그걸로 정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윌리엄 초이도 보고 싶다 그러고 네 개 다요? 네 개 다 제 마음도 네 개 다인데 하나만 일단 함성으로 해볼까요? 함성으로 해볼까요? 좋아요. 아유, 잘한다. 네. 자, 먼저 그러면 함성으로 하는 겁니다. 자, 1번 피부기네. 아니, 저는 사실 윌리엄 초이 딱 갈아입고 나오면서부터 재연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재연 다시 한번 해보죠. 다시 제가 그 장면을 재연을 할게요. 보여드릴 거예요. 네 개의 장면들 중에서 자, 다시 해봅니다. 그럼 다시 할까요? 자, 네 개 단 안 됩니다. 하나만 소중하게 핑크 코트 핑크 준재 아까 그 두 분 그치 그치 허추벌레 다음 윌리엄 초이 허추벌레가 세졌어요. 마지막으로 제복 허추벌레 입어요. 허추벌레 와 이렇게까지 허추벌레를 원하실 줄 몰랐는데 이민호 씨, 오늘 환복이 하나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지금 이너가 없네요. 이게 털이 엄청 빠지거든요. 온몸이 간질간질하니까. 그러면 춤이 잘 되겠네요. 일단 네, 환복하러. 환복하러 부탁드립니다. 자, 이민호 씨를 탈의실로. 자, 여러분. 문이 열리네요. 이민호 씨. 셔츠를 신도애지 정말 다비드 생각자 정말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 가능성이 없는 만화 주인공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 굉장히 온몸이 간지러운 허추벌레의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약간 지금 몸매는 매일 춤을 춘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민호 씨 웨이브 한번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주 몰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거꾸로 입은 거 아니죠?